문 열고 앞에서 한번 그래요.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전면에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소를 위해 단독청사 비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경과로는 2022년 9월 청사 이전 계획 수립, 동년 10월 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 소방은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이 대구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사업의 15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네,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네. 두 가지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대구 위상에 걸맞지 않는 소방본부장 직급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남구 소방본부장이 대구를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장병철 대구 의용소방대 회장님 늘 녹음 많으시는데 같이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도 오셨죠? 시장님과 함께 대구 소방이 전세계 대한민국 전세계 최고 되도록 기뻐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가 여기까지 예서 주신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용판 K의원님, 대구시의회 이영애 부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전 대선 우리 시민들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119입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